1987년 4월 전두환 대통령은 직선제 개헌을 거부하고 간선제를 유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호헌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에 반발해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 각지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무렵 군부가 위수령을 발령할 것이란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군사독재 정권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군대를 동원한 수단이 위수령이었습니다. 전두환이 조직한 군내 사조직 하나회가 친위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점조직, 세포조직을 해야 되는데. 나는 육군본부에 있으니까 알잖아요, 육군본부. 뭐 이놈들이 위수령을 다시... 그때 당시 전두환 이제 그 개통으로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헌을 안 하는 호헌. 호헌 이놈들이 뭉쳐가지고 그분들이 그 X분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호헌을 어떻게 친위쿠데타 그렇죠. 그러니까 친위쿠데타 하기 위한 분위기가 그래서 회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육군본부에서 하였던 거예요. 증언을 한 사람은 1987년 당시 육군 정훈감을 지낸 표명렬 장군. 어렵게 정식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대략 흐름을 이렇게 보니까 뭐 모여서 숙덕숙덕하고 하는데 회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엄에 관계되는 회의를 한다고 그래요. 아, 회의를 하는데 정훈감은 들어오지 마라 그래. 원래 정훈감은 꼭 참석을 꼭 참석을 해요. 왜냐하면 계엄을 선포하려면은 언론을 장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규정에도 정훈감은 언론 처장을 하게 돼 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호언을 발표한 이후라고 보면 되나요? 전인가요? 호언을 해야 되겠다 한 이후이지요. 이후에요. 예. 그러면 적어도 4월에서 6월 사이네요. 그렇죠. 육군본부 참모부장들이 거의 17기가 주도하고 있었고요. 주였고요. 또 17기에 그런 야심가들이 또 있었고요. 또 12.12 광주 학살을 성공시키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봤고. 근무지 이탈 등 온갖 하나회가 위수령을 발령해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고 군사독재를 연장시키려 한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육사 15기 하나회 멤버인 민병돈 장군도 위수령 소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민병돈 장군은 특전사령관이었습니다. 아, 그거는 네네. 소문이야. 위수령이 하달된 게 아니고 그럴 것이라는 소문이야. 네네. 나도 소문을 들은 거야. 소문은 들으셨어요. 육본에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소문. 육본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 수도권 부대에서 야 이제 위수령 내린다 이런 소문이 있었어. 17기를 좀 주축으로 그런 위수령을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육사 출신이 어느 특정기에서 위수령을 뭐 준비하고 뭐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이건 소설 중에서도 아주 삼류 소설이야. 그냥 이 동료들끼리 만나면 야야 이거 뭐 위수령이 뭐 내릴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지. 이렇게 풍문으로. 그게 무슨 근거가 있는 얘기가 아니야. 한간에는 민병돈 특전사령관이 위수령 출동을 거부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에 반대했다. 옳지 않다라고 했었거든요. 전두환 대통령한테 반대한 게 아니야. 그럼 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 상황은. 아니 대통령의 부하인데 그렇잖아. 아 저 이 장군들 사령관들은 군 최고 통수권자가 누구야? 대통령 아니야? 그 헌법에 나와 있잖아. 대통령이 국군 사령관이야. 근데 어떻게 대통령한테 그래? 그게 아니야. 대통령한테 복종해야지. 그러나 부하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지시나 명령은 건의를 할 수가 있어.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지. 내가 대통령한테 반대했다. 아니야. 네. 증거를 보여줄게. 어떤 증거를 보여주실까요? 네네네. 계엄령. 아, 예. 위수령이 아니라 계엄령을 내린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이게 87년도라고 적혀 있네요. 오퍼레이션 작전 오더. 오더. 약자로. 명령이지. 작전 87년도 작전 명령. 민병돈 장군은 30년 동안 보관해 온 비밀 문서를 취재진에게 공개했습니다. 1987년 작성된 계엄 작전 명령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위수령이 내릴 것이다 그렇게 들었는데 받아놓고 보니까 이게 위수령이 아니라 계엄령이더라고. 이건 최고 아니야 계엄령이면. 그 이걸 딱 보니까 이게 이제 육군본부를 통해서 내려온 거야. 아 그때 당시 그러면 그 자료인가요? 응? 그 자료예요? 그때. 내가 받은 명령서인데 움직이는 부대만 내려온 거야. 움직이는 부대. 그러니까 계엄군. 계엄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대. 계엄군 부대만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특전부대라는 건 계엄군 중에서는 핵심되는 부대 아니야. 그렇죠. 그 명령서가 참모총장을 통해서 내려온 거야. 그래서 육군본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네요. 여기도 2급 비밀이라고 적혀있네요. 비밀이야. 그래서 이런 소가 거기에 돼 있어. 군사 2급 비밀 작전명령 제87-4호. 어쩌면 세상에 단 한 부분인 문서일지도 모릅니다. 문서는 계엄 작전명령 5장, 출동부대 소요진압작전 간 행동지침 9장 등 총 13장이었습니다.